아니 잠깐만. 간다. 어? 천천히 내려와. 뭐라고? 그래. 우리 앞으로 한 5km 동안은 내리막이야. 까미노길은 내리막이야. 까미노길은 내리막. 야, 아까 봤어? 65km 남은 거? 이 길이 까미노길 같이 가는 거 맞네, 오네 사람들. 전반적인 내리막이었는데 오르막이 또 나오네. 26km 왔다 이제. 어? 네가 그 직진하면 맞는다. 다시 봐 그냥. 아니 오르막은 전반적인 내리막이지 오르막이 좀 있을 수가 있지. 13km 남았겠네. 13km 정도 남은 것 같아 지금. 멀지 난 13km면. 이 길이 까미노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오네. 이상하네. 이 길이 까미노길이 아닌 것 같은데 오네. 어 맞나? 근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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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많이 빠졌다 갔다. 내일 이거 타면 되는 건가? 69km면은 오늘 13km 가잖아. 그럼 얼마 남아? 53km 남지. 내일 42km 가면 되거든. 비슷하네. 그 다음날 10km 가면 되고. 그지? 딱 그 남은 길을 키웠으지. 멜리데? 여기서 멜리데가 멜리덴가 그 도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 이 도로 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딴 데 빠질 것 같아. 그 앞에까지 이거 무사치 타고 가는데? 그리고 그 앞에까지? 어. 근데 왜 여기 멜리데라는 게 도시가 큰 것 같은데 왜? 안 큰가 보지. 왜 안 나와? 이정표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산티아고도 이거 타고 간다는 얘기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키로수가 딱 맞아 떨어져 지금. 내일도 이 길 타고 가면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 어제도 계속 오사시 타고 오지 않았어? 맞아 거의 계속 나 그때부터 그 코너길부터 산티아고 계속 나왔잖아. 맞아 얼마 맞아 맞아 그거야. 부산 찍고 서울 가는 왕복하는 거네. 아휴 지겨워. 탈래 아니면 더 갈래? 탈려? 안 탈려. 오르막인가 여기 지금? 쟤들 서울 또 간다. 왔다 갔다 한다. 찍은 거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찍혀 있더라고. 사리아에서부터 온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못 산 애들은 아니야. 아니 너무 잘 산 애들이 엄청나. 자전거도 보니까 아까 바퀴 작은 건 우리 얘네 살려도 250만원짜리 그거던데 뭐. 그렇지. 우리가 상상 끝나는 얘기다. 어? 몰라.
이제 내리막인가 오르막인가 아직도 영주야. 어? 여기 내리막이 오르막이야. 내리막이네. 타면 되지 이제. 어. 알았어. 어? 누가 와? 물이 왔다 해도 그 지금 전반적으로 잘못되면 내일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내일은 그냥 택시 발 들어가 그러면 산티아고에. 그러면 간다. 영주야, 오고 있어? 영주야, 영주야, 어떻게 해야 되지? 라운드야. 라운드야, 라운드. 이게 새로 생긴 거리라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절로 가니 막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냥 이리로 가, 직진밖에 없어, 길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 명주야. 어? 명주야, 여기도 길이 없어, 다. 직진이야, 그냥. 길이 없어.
영주야! 뭐라고? 모르겠는데.